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거 그림 풀밭 그리기 전에 재료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렷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랑 따라 하시더라도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도구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물을 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는 뭐냐면 가루를 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요 가루 내는 용도, 얘는 화방에서 파스텔체라고 하나? 파스텔망이라고 하나? 그 제품이에요. 집에 그냥 요런 망이 있으시면 그거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색연필 얘하고 원래 초록을 써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초록은 지금 너무 쨍한 색이라서 36색, 24색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초록 안 쓰고 이 파랑을 썼는데 이 파랑은 일반 울트라마린 딥이에요. 군청. 그래서 초록색이 약간 가라앉은 초록색이 돼요. 쨍한 초록색을 만들고 싶다 하면 110번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의 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꼭 같이 쓰시는 이게 좋습니다. 얘는 번트 오커 187번이고요. 180번 쓰셔도 돼요. 근데 얘가 조금 더 붉은, 약간 붉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있어야, 색깔들이 너무 이렇게 튀지 않는 자연색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풍경 그릴 때 원근. 참, 원근, 색깔 원근. 색채 원근 또는 대기 원근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지평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평선에서 하늘이 어떻게 보이냐면, 좀더 하얀 쪽으로 보이죠. 미세먼지 아니고요. 이쪽이 밝게 보이고, 위쪽이 진하게 보입니다. 내 머리 위로 갈수록. 그래서, 멀어질수록 여기가 이렇게 흐리게 보여지고 가까운 것은 진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 풍경화에서 구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연두색이 여기 뒤에 너무 강하게 있으면 멀어져 보이지 않아요. X예요, X. 요 앞쪽에 있어야지 확 앞으로 당겨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에 대한 이런 거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대비, 이쪽에는 강한 색들이 거의 없고, 이쪽에는 강한 색이 있지만, 또한 가지 뭐가 더 있냐면, 대비가 있어요, 대비. 이 안에서 아주 밝거나 어두운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앞으로 이렇게 당겨져 보이는, 요것도 좀 어색해 보이시겠지만, 색깔을 좀이 뒤쪽이랑 이렇게 대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넓이들인데 앞에 보이는 넓이가 이 전체에서 거의 2분의 1에 가깝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 쪽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확 멀어져 보여요. 풀더미를 그리실 때, 너무 이렇게 그리면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약간 이만큼 그려주고, 이만큼 그려주고,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또 멀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영상을, 그리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가루 만들어서 하는 거 지금 한 4분 정도인데,
1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처음에 이 연두색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 주고요. 그다음에 번트워커 얘를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해준 다음에 이제 파랑, 군청, 울트라마린 블루 이 색으로 하실 때할때 앞쪽을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이제 축축 뿌려주고요. 여기 이때는 종이를 막아놨죠. 그다음에 붓으로 그리기 시작할 때 이제 수평으로 붓을 이렇게 잡아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립니다. 일부러 듬성듬성 좀 떨어뜨리면서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층층이 보이도록. 중간 부분은 평붓의 세모 모양, 끝부분을 살짝살짝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은 풀의 느낌이 날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했고, 그리고 이제 색을 더해주고 있죠. 연두색. 연두색을 이 연두색은 진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 발라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초록이 조금 더 강하게 보였으면 해서 초록색 연필로 더 표현을 해줍니다. 해줬습니다. 이때 이제 약간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붓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루. 연두를 지금부터는 4배속입니다. 영상 편집이. 왜냐하면 이거를 일일이 똑같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크게 보면 뒤쪽은 좀 물칠을 하면서 이렇게 번지는 그런 거가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앞쪽은 번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얼룩들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고요. 들판이라고 해서 전부 그 연두색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갈색 요런 거 느낌 나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서부터 저렇게 진하게 했는데, 이제 저런 경우는, 앞뒤를, 중간 부분으로, 견주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부터 시작을 했나 봅니다. 네, 제 마음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조금씩 부족하다 하면 더 해가는데, 이제 여기 이 부분부터는 붓이 그 크기가 붓자국 크기가 엄청 작아졌죠. 네. 그리고 이제 세필붓으로 조금씩 더 작은 부분 만들어주고, 사실 중간이 조금 중간 문 쪽이 조금 덜돼 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은 일부러 파랑이라든지 이따가 황록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확 당겨지는 그런 느낌을 추가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